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아니, 전래동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전래동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구두쇠 영감과 지혜로운 머슴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아유. 어느 마을에 60만은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지독한지 구두쇠인 머슴들이 이런 세경마저 가진 핑계를 대고 주지 않았어요. 어느 마을에 60만은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습니다. 응? 이거 읽지 않았나? 읽었네요. 제가 뭘로 많이 남겨주셨고요. 이 소문을 들은 머슴들은 아무도 구두쇠 영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네 저 많은 돈을 누가 별을 신고 뱉지? 구두쇠 영감은 생각을 알고 있는 듯 키가 크고 튼튼해 보이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머슴을 구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 60마을은 영감이 지금 기뻐하는 표정이죠. 구두쇠 영감은 뜰듯이 기뻐했지만 세경을 작게 해주려고 생각했어요. 시치미를 꼭 때리고 물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못 주네. 그래도 좋다면 일을 하게 놔. 고 했네요. 첫째 날엔 첫째 날에는 동 하나, 둘째 날에는 동두 알, 셋째 날에는 동네 알, 넷째 날에는 동 여덟 알, 다섯째 날에는 동 16알, 이렇게 매일 그 전날을 곱으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엄청 기뻐하는 느낌이죠? 구두쇠 영감은 속으로 신이 났어요. 허허, 동만 몇 개, 알씩, 달라고? 그까짓 거 얼마든지 주고 실컷 부려먹어야지. 다음날부터 청년은 열심히 일을 했지요. 황소 같은 힘도 세고 부지런 해서 세 사람의 못을 거부했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너무 좋았어요.
입이 벌어졌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도 청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세경을 달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두쇠 영감은 또 세경을 두지 않고 넘어갔죠. 청년이 온지꼭 3년째 되던 날, 청년은 그동안 세경을 달라고 했어요. 계산하자고 했어요. 그래, 돈을 얼만큼 주면 되지? 이것도 다 모르겠네요. 첫째 날엔 동안 날, 둘째 날엔 고통 중할, 셋째 날엔 돈 내야 할. 이거 잘못 읽겠네요. 이게 발음이 안 좋아서. 다섯 번 날에는 여섯 날, 열 번째 날은 512알. 구두쇠 영감은 너무 놀랐어요. 말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돈 하나를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될 줄도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밤새 계산을 끝낸 청년은 창고에 쌓여있던 몽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잡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앞으로는 세경을 제대로 주세요. 여기 있는 것을 몽땅 가져가도 저는 세경의 반만 받는 셈이 된답니다. 아주 지혜로운 머슴이네요. 네, 오늘은 제가 지혜로운 구두쇠 영감과 지혜로운 머슴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